안녕하십니까.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정형주라고 합니다. 국내 크레딧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한 내용은 제가 고금리 장마철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이 살 만한 곳을 좀 미리 찾아보고 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자는 컨셉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일 처음에는 크레딧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릴 거고 국채랑 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크레딧 시장에 좀 주동의를 할 수 있는 탑다운 측면에서 매크로 공통 팩터가 크레딧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까지 좀 범위를 좁혀서 채권 시장 이제 내에 있는 주동인이 크레딧 개별 섹터 개별 섹터나 아니면 뭐 신용 등급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리면 내년에는 국내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좀 크레딧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많이 높아져 있을 것 같고 많이 높아질 전망이고 국내 경기 변동은 크레딧 스프레드보다는 그냥 금리 레벨 전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장기 평균을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일부 섹터에 있는 높은 평균액이 성향, 다시 말해서 저희 연간 전망 주제와 같이 그 중간을 탐색하는 그 평균액이 성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대체 국채랑 크레딧 시장은 좀 어떤 게 다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게 가장 대표적인 크레딧 시장 그 AA-물의 기간 구조입니다. 시간 축으로 뿌린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좀 인지하기가 되게 많이 힘듭니다.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같은 거라도 이제 회사채 BBB 플러스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불사조와 같은 형태로 이게 기간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 신용 등급이 같이 감안되기 때문이고 투자자들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관측할 때에는 저게 그냥 단순히 두 개 축 이제 뭐 시간이랑 금리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변화나 움직임을 좀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예를 들어서 뭐 공사채, 은행채, 여전채, 회사채 쭉 같이 그려보면 저런 걸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래프일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다 같이 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이네. 저때 뭐 레고랜드 뭐 등등 이럴 수 있는데 스프레드 단에서는 좀 많이 다르게 움직입니다. 이 보시면은 레고랜드 때 공사채 AA 쪽이 확 튀었다가 그다음에 또 내려왔는데 문제 내려온 게 과거처럼 이렇게 평탄한 기형 구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 공사채 만기가 뭐 좀 긴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좀 붉게 달아올랐지 않습니까? 이런 게 이제 기형 구조 측면에서도 레고랜드 이후로 좀 바뀐 게 있다.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PCA 결과, 주성분 분석 결과인데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주성분이라 했을 때 흔히들 금리 볼 때 생각하는 그 레벨이랑 슬로프랑 그다음에 곡률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세 개로 이 전체 금리 변화가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 봤을 때 국채는 거의 뭐 한 90%를 상회하는 정도로 설명이 되고 보통 금리 요 두 개는 이제 크레딧 결과입니다.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금리 레벨에서 봤을 때는 국채랑 비슷하게 95% 상회하면서 이제 저 PCA 결과가 쫙 설명력이 높은데 스프레드만 딱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뺀 그 스프레드만 보면은 한 10에서 25% 포인트 정도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개별 크레딧 섹터나 산업에 대한 그 좀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안됐기 때문에 좀 공통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한 70%는 다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주성분 1, 2, 3으로 쪼개본 건데 저게 이제 금리 레벨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90% 상회하는 거고 요 크레딧입니다.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3개 주성분 합계가 70%를 상회하기 때문에 아 크레딧 스프레드나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공통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공통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매크로 측면일 겁니다. 좀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PCA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봐주시면 되는데 매크로 기저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뭐 실업률 있고 소비 있고 기준금리 페이아웃 레이시오 뭐 등등 다 많은데 그거를 아 다 모르겠고 지금 전체 매크로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3개 또는 뭐 4개, 5개, 6개로 압축해줘라고 했을 때 그 압축되는 걸 이제 PCA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거를 제가 상위 6개 주성분 가지고 그냥 누적해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위기 때 이 설명력이 이렇게 뛰는 걸로 봐서는 아 이게 뭔가 타임 베링하고 있고 경제의 구조 변화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 주성분 1, 2, 3, 4, 5, 6, 6개입니다. 보시면 팬데믹 전후를 비교해 본 건데 각각의 주성분에 걸리는 요 밑에 쫙 깔려 있는 게 지금 매크로 변수들인데 매크로 변수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성분에 반영되는 것들도 달라지고 있다. 그래서 요 PCA를 통한 어떤 매크로 플럭츄에이션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좀 너무 이상한 소리는 아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가장 PCA 할 때 어려운 게 데이터를 120개, 130개를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압축시켜야 되다 보니까
DB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다행히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는 그걸 모르고 하나씩 다 모았는데 그 시카고 연준 들어가 보시면 CFNAI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는 연준이 첫 번째 주성분만 활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론으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10월에 올라온 거고 9월까지 데이터고 보시면 이렇게 좀 플럭체이션 하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매크로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경제는 성장하니까 그거 제거하고 트렌드 기준으로 이제 그 정규화를 거쳐서 뭐 밑에 있으면 좀 둔하고 위에 있으면 경기 좀 화랑이다.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을 같이 그려본 건데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FNAI 저걸 쓴 거고 한국은 제가 이제 한땀 한땀 변수 모아가지고 120개 변수 압축시켜서 실제로 만든 그 결과입니다. 보시면 이때쯤 보면은 같이 경기 내려가면서 지금 요 한국 쪽 주성분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게 그 정규화 결과라서 트렌드 된 거고 위아래로 플럭체이션이고 이쪽이 뭐 이전에 뭐 환율 좀 많이 빠지고 이런 것 좀 영향 있지 않았나 좀 그런 그런 걸 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게 크레딧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2011년 이후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에는 요 매크로 공통 요인이랑 요 크레딧 시장 간의 관계를 봤을 때에는 요 금리 시계열 하에서 좀 미국 쪽 CFNAI가 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뭔가 매크로를 크레딧 전략에 녹이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오는 그 정보나 뉴스를 반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요 앞에서 살펴보듯이 그 여전체 부분이 좀 아까 유의성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그 여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섹터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좀 매크로에서 오는 영향보다는 개별 산업 리스크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A급 이하로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미 순발행 규모도 많이 꺾였고 이게 이제 뭐 부채를 감소하겠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이제 조달이 힘들어서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유동성이 문제라면 내년 상반기에 좀 비교적 만기 도래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매크로 측면을 감안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여전체 하위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경기가 반등할 때 크레딧 스프레드나 금리 레벨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이게 이제 최근 3개년도 표본인데 일단은 이 표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 별표 붙어 있는 애들이 통계적으로 유일한 친구들입니다. 그래서 3개, 2개, 1개까지 붙어 있고 숫자 내려갈수록 좀 덜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봐주시면 일단 금리 시계열 위주로 좀 많이 워킹을 하고 있고 최근 3개년도 기준으로는 한국 거 보시면 이게 0 희발이가 없다가 여기 그 최근 3개년도를 딱 압축시켰을 때 굉장히 강한 유의성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연준이랑 이제 하은이랑 여기 좀 통화정책도 갈리고 하면서 아무래도 크레딧 시장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좀 한국 매크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두 번째 결론 중에 하나고 그 한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것이 스프레드 측면에서 좀 유의하게 작용하기보다는 금리 시계열에서 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채권시장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. 채권시장에서 그럼 매크로 요인같이 좀 압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 제일 쳐주는 친구가 요 선도이자율 요인입니다. 보시면은 이게 그 파생상품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해서 채권금리를 예측하는 건데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 독립변수로 되게 많이들 넣습니다. 그래서 뭐 이자율 수합이나 아니면 선도금리를 가지고 그 레벨 변수를 가지고 이제 향후에 국채 초과 수익률을 예측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가격 변수랑 기능하는 거고 선도이자율 요인이 올라갈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여기 금리 시계열랑 비교해 보시면 다 계수값이 금리 쪽은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지 않습니까? 당연히 회사채 금리 내에 국고 지분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막 국고 지분 한 80%쯤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회사채 금리도 이렇게 마이너스 계수값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선도 이자율이 오를 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스프레드 시계열은 반대로 이제 플러스의 관계를 갖습니다. 그 왜냐하면 이게 국채 좀 이렇게 내려가고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보통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좀 이럴 때라고 봤을 때 이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도 이자율이 내려갈 때 요 스프레드 시계열도 좀 같이 정의 관계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예외적인 시기가 이제 여기 금리 확 오를 때인데
이때 보시면 이제 선두 이절 요인이랑 스프레드가 음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이제 좀 활성화를 넘어서 과열 상태로 접어들고 그럼 이제 중앙은행 긴축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레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심지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이 회사채 입장에서는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스프레드가 말했듯이 이제 축소되기보다는 이제 똑같이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는 이제 선두 이자율 요인이랑 이제 플러스 관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좀 작년, 재작년 같이 좀 특이한 시기에는 좀 음의 관계를 갖더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내년 전망이랑 연결해 보자면 이게 아까 제가 그 이자율 수합이랑 저거 선도 금리 아예 금리 레벨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레벨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파생상품 안에 프라이싱돼 있는 기대는 좀 높은 편이다.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 볼 때 이런 선도 이자율 이자율 감안했을 때에는 한동안은 이제 고금리 기조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우량물 위주로 좀 투자자 수요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채권형 ETF 같은 게 거의 자금 다 쓸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걸음만 더 가서 좀 개별 섹터별로도 좀 특징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금리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 50년 빈티지 된 바지책 모형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그 이거 추정하는 게 되게 어렵지 수식은 엄청 간단합니다. 요 위에 요 수식 봐주시면 되고 그 좌변에 있는 요게 향후 금리 변하고 저기 뮤 마이너스 RT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뮤 마이너스 RT에서 RT가 현재 금리, 뮤 M자가 장기 금리입니다. 현재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으면 요 텀은 마이너스가 되고 향후 금리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현재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게 되면은 이제 요 텀은 좀 전 말씀드린 반대로 뭐 향후 금리는 상승이 된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앞에 알파 값이 붙지 않습니까? 저 A 표시되어 있는 저 알파는 장기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 앞에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금리 차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는가? 그거를 이제 뭐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일 끝에는 랜덤왕인데 저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도 감안해야 되는 게 모델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저는 오차항 랜덤왕이 되게 커버리면 앞에 결과가 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개별 섹터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추정 결과 살펴보면 저 수식은 기억 안 나시면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되고 추정치는 거래가 활발한 애들 위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사은행 상위 등급 여전체는 이쪽 그 카드채 쪽 AA-랑 A+. 다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A+에서 마이너스 구간까지 AA-까지 이쪽에 회기 개수가 대체로 뭐 유의미하면서도 좀 높게 나옵니다.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게 시장에 실제 가격 괴리가 생기거나 차익 거래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제 균형으로 찾아갈 동인이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.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섹터 애들이 회기 개수가 좀 더 높게 추정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특징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평균 회기가 대체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재 금리 대비 장기 평균 보수는 낮게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요 곤 색깔이 장기 평균 보수고 요 좀 옅은 색깔이 현재 금리 레벨이고 현재 금리 레벨 다 놓습니다. 그러면 아까 저 위에 있는 저 수식에 넣으면 대충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다시 말해서 일단은 여기 제가 마이너스인데 내려야 좋으니까 마이너스인데 다 절대값 취해서 그냥 플러스로 바꿔놓은 거고 전부 다 내리긴 합니다. 내리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여전사 쪽이 좀 많이 내립니다. 왜냐하면 이쪽이 좀 많이 튄 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뭔가 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사실 장기금리 평균보다 좀 더 많이 높게 돼 있을 거고 좀 그런 애들이 좀 더 많이 내릴 거라고 본다. 그럼 이제 얘네들이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위에 수식 보면 변동성 텀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?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플럭체이션이 되게 크고 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좀 처져 있던 공사은행 AA급이 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고 여전체 AA-도 제법 높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좀 섹터별 특징을 살펴본 거고 다 좀 정리하면 이제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 이어질 거고 국내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현재 금리 대비해서 좀 장기 평균이 낮은 만큼 일부 섹터에서 아까 평균 회기 성향이 좀 높게 측정된 거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중간을 찾아라 하면서 막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회기성이 좀 높은 애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까지만 보면은 공사은행이나 회사채 AA+, 연체 AA-, 뭐 A+까지가 괜찮은데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수급 상황
A급 수급 상황이나 뭐 신용 위험 또는 뭐 단기 변동성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전 선호 대상은 은행 AAA, 여전채 AA-, 회사채 AA+, 이 정도까지가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국내 크레딧 발표 내용이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